2015년 3월 30일 월요일 공학관 101호에서 유명 인사 초청 채플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골든벨 인재개발연구소 김종명 소장이 강의하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채플에서 벗어나 신나는 노래와 함께 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김종명 소장은 인사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을 때 부도 찾아온다라고 하며 행복한 직업을 찾으라고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퀴즈를 하면서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학생들과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도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의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평소에 채플 좀 졸리고 지루한 점도 있었는데 오늘 강사님은 재밌게 잘 해주셔서 듣기 좋았던 것 같고 그냥 느낀 점도 많아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존의 채플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명 인사 초청 등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채플 강의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유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